사달래. 예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설명 들으셨겠지만 혹시 뭐 실수로 롯데를 응원하고 있다든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사실 큰일나요. 박지성까지 보상 게임 전시회 배텐 팀을 강원도 하나 이렇게 끄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요? 네. 아 저 이제 곧 들어가면 다시 찍 겁니다. 치어리더 서현숙 씨가 나오니까요. 아, 기다리셨던 남성 청취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귀를 잘 기울여보시면 옆에서 귤 까먹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예. 지금 감귤을 두 개째 섭취하고 계신데 ASMR 같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많이 시작하셨나 봐요. 뿌듯하네요. 진짜 귤이라도 잘 드셔가지고. 레코딩 하기 전에 아이스브레이킹을 듣고 아이스브레이킹? 아니 방송에서 또 아니 일부러 풀릴 때까지 내가 나서 편집을 해야 돼가지고 돈 내고 방송하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뭐 아이스브레이킹 뭘? 아니 뭘 갑자기 이렇게 말을 좀 입을 풀게 이렇게 아이 부분에 또 할 게 이렇게 없나 이렇게 어색해요 더 어색하게 더 어색하게 만들었어 네. 자 들어갈게요 어 얼굴이 찐빵인데요? 찐빵이라고요? 요즘 가장 핫하고 칠한 대세 치어리더 서현숙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어리더 서현숙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뭐, 라디오나 방송에 나오신 게 어떤 게 있으셨죠? 광고만 찍어보고, 라디오는 처음이에요. 아, 그렇군요. 라디오가 처음이군요, 아예. 하필이면 좀 독한 데 나오셨네요, 처음에. 네. 아, 속보. 서현숙, 돈 되는 광고만 출연해. 네. 저희가 날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방송입니다. 예. 어, 출연제의가 왔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해야 된다, 무조건. 아, 무조건 해야 된다. 아, 벌써 접근 방식부터가 누군지 모르지만 사기쳤네요. 해야 될 일은 없는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오케이 했어요. 아, 해야 됐나? 저희가 무슨 영장이라도 보낸 것 같지. 강제로 나오신 것 같은데. 6차전엔 왜 결장하셨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경기에. 제가 원래 그날 들어가는 거였는데. 네. 그 전에 스케줄들이 조금 너무 많았어가지고. 제가 하필이면 그날 딱 몸살이 나가지고. 교체가 됐어요. 승리의 토템 서현숙 치어리다가 없어서 준우승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책임감을 좀 느끼십니까? 책임감을 느끼죠. 아무래도 더 가서 열심히 했으면은 아 채팅창도 아 그래서 졌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오늘 무슨 청문회냐고 그게 왜 서현숙 잘못이냐고 제 잘못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네가 너무 응원해서 그래라고 서현숙을 검색창에 검색해봤습니다. 금단발 금색 단발머리 하면 서현숙 씨 마치 이제 상징처럼 돼버렸는데 이 머리 스타일은 언제부터 어쩌다가 하시게 된 거죠? 제 주변 친구가 한번 금발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저는 그 당시에 이 노란 머리의 이미지가 약간 노는 언니 막 이렇게 돼 있어서 무시하다가 이제 다음에 한번 미용실 가서 애쉬 그레이 그 색이 애쉬 그레이. 네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탈색을 한번 들어가잖아요. 네. 두 번 들어갔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금발이 그래가지고 그 하고 나서 야구장을 갔는데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 애쉬 그레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네. 약간 그 뭐 뭐라 해야 되지? 애쉬 재색 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네. 어, 날 띄운 것은 8알이 단발이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더라고요.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럼 나머지 2알은 뭔가요? 피부. 피부? 네. 혹시 앞으로 이미지 변신 차원에서 한번 나중에 도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헤어스타일 찍어놓은 거 있나요? 나중에 그냥 다시 한번 긴 머리를 하고 싶어요. 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머리를 붙이고 온 적이 있거든요. 바로 하루 붙이고 바로 제가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아 왜요? 그게 또 귀찮더라고요. 긴 게 또 막상 붙이니까 팬분들께서 되게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아깝다 해서 한번 더 해주면 안 되겠냐 한번 더 붙이고 오는 걸로. 어 지금 채팅창도 어 그거 이쁘던데 왜 안 했냐고 하신 분 있고 와 돈 많다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야, 붙였다가 하루 만에 떼고 버리고 막 어 서현숙 돈 많네 속보 서현숙 과소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검색어로 가보겠습니다. 발목! 네 본인도 굉장히 자신 있어하는 명품 발목 제가 여쭤보기 좀 쑥스럽네요. 아 제가 예. 발목이 조금 남들보다 좀 많이 얇아요. 제 손으로 잡혀요. 아 네, 발목이 제 손으로 잡혀요.
그 정도밖에 안 되세요? 이걸로는 그 간당간당하고 세 번째 손가락은 거의 잡혀요. 남아요, 좀. 간접 비교를 위해서 저희가 콜라켄이 있거든요. 아침 쥐어볼까요? 어느 정도인지. 아, 이거보다 훨씬 얇아요. 이거보다 더 가늘다? 네, 제가 훨씬 얇아요. 현장에 뻥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네. 이거 되게 인증을 어떻게 하지? 서 있는 거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고. 저 인증 한번 해볼까요? 해도 돼요? 제가 허락할 그... 제가 잡아볼게요, 제 손으로. 아, 정말요? 네. 한번 일어서서... 여성 작가 입회하에 촬영을 하시는, 촬영하는 제가... 쪽으로. 아, 벨이 동공지진 났다고 하시는데. 아, 저도 지키네. 돌발 상황이라. 작가에게 확인을 부탁해주세요. 심노자키 작가가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본인 서현숙 씨의 손으로 잡히나요? 완전히 그냥 오므려지는 거죠. 와, 아, 반전은 손이 서장은 아니냐고. 손 한번 볼, 손은 볼 수 있어요 저희. 저 손은 손 큰가요? 그냥 예. 손도 손가락도 근데 굉장히 가는. 아, 저 길어요. 있긴. 손가락이 좀 길어. 예. 아, 서장훈이네라고 하시는 거. 아, 서현숙 왕손이네. 저 손 왕손. 여기 화면이 지금 그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근데 발목이 그렇게 가늘면 발목 부상이 혹시 뭐 자주 있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잘 뼈요. 아, 잘 삐는 편? 네, 되게 잘 삐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뼈가 얇거든요. 그래서 뼈에 되게 무리가 좀 잘 와요. 아픈 걸 참고 한 적도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경기 중에 다치면은 그 아픈 거를 파스 뿌리고 뛸 수밖에 없죠. 모든 치어리더 분들이 아마 다들 참고하실 거예요. 네. 누나 멸치 많이 먹으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우유 많이 먹으라고. 이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이런 따뜻한 멘트들. 누나 메루치 많이 먹어. 그러면 가장 자신 있는 또 신체 부위? 허리. 허리랑 피부.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은 삭제하도록, 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없는... 미안해요. 네. 아니, 피부 비결 물어봐도 되는데. 아, 과일 좋아하시는 거지. 피부가 진짜 좋으시네요. 피부 비결. 솔직히 설마? 설마 한 거 없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진짜 조금 타고 나야 돼요. 죄송해요. 아, 재밌는데 살리자 이거 다시 할까? 재밌는데? 아, 재수없대요. 나 어떡해? 서현숙 재수없다.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 피부 비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봤어요. 피부 비결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뭔가요 피부 비결이? 타고 나야 되니. 예. 아, 채팅창에 서현숙 재수없다 라고도 왔고 서현숙 너넨 글렀어 라는 말이다. 아, 너는 이번 생은 안 돼. 와, 다시 태어나자! 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 근데 저도 그 피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자, 채팅창에 내 다음 건 벗으시고. 차단해주시고요. 서현숙 씨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치어리더 3대장. 분란이 예상된다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제일 언급 많이 되는 게 안지연 치어리더랑 안지연 씨. 네, 저희 팀 나경 언니, 이나경 치어리더랑. 네. 아무래도 제 저요. 제 저요? 아, 아무래도 제 저요. 네. 나요, 나. 아, 박기량 눈물이라고. 아니, 박기량 그... 목동 출발. 네. 기량 언니랑 이제 연정 언니, 이제 윤희 언니 같은 경우는 1세대. 저희가 2세대. 흘러갔다. 이런 느낌. 아이고. 김현정 경로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현정 씨 어떻습니까? 연정 언니 진짜 착해요. 예뻐요. 착하지만 3대장은 끼지 않는다. 아니? 안 돼요. 네. 아, 채팅창에 현숙이 누나 오늘 자랑하러 왔네. 이거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어떡해. 어떤 인터뷰에서 잘생긴 운동선수가 누군지 질문하니까 배구 선수 문성민 선수의 격한 공감을 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한번 올스타전에 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문성민 선수 후광이 팍 미쳤어요. 아. 진짜 잘생기셨어요. 아, 채팅창에 문성민 대 배성재라고. 정말 불필요한 VS를 하신 분인데 혹시나 여쭤봅니다. 문성민 대 배성재. 하나 둘 셋. 배성재. 어? 아, 그냥 던져주신 거죠? 사회생활을 잘하죠. 사회생활로. 저의 장점은 뭐 있습니까? 목소리가 엄청 좋으세요. 목소리. 그리고 되게 예.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네. 문성민 씨는 불편하다. 불편하고. 아, 현숙 누나 자기 자랑 말고는 대충 대답한다.
빵 터지는데? 진짜였군요. 아니에요. 허현숙 씨의 이상형 외모가 강아지 같은 얼굴에 무쌍. 예, 이런 분이 누가 있나요? 박혜진 씨요. 박혜진 씨. 네, 알겠습니다. 팀장의 배송제 설렜냐? 배댕댕이라고. 지은탑. 네. 어떤 기자가 김고은과 서현숙 닮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화장했을 때는 조금 안 닮은 것 같은데 생얼은 네. 닮았어요. 생얼은 닮은 것 같다. 네, 민낯은. 네. 자기자랑 역시 잘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 서현숙 치어리더의 드라마 연기 도전. 빠밤. 네. 배디 저거 공유해 보려고 노렸다고 하신 분 있네. 자, 누나 도망가라고 하시네. 이거 진짜 해요? 네. 흑역사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편하게 하죠. 다 당황했으니까. 네. 흑역사다 생각하시고 그냥 하십니다. 네. 너무 뻔뻔하죠? 대사가 거의 없네. 우리는. 여기가 진짜 캐나다고 아저씨 능력이 이 정도면 저 결심했어요. 뭘? 맘 먹었어요, 제가. 저 시집 갈게요, 아저씨한테요. 저 맘만 생각해도 아저씨가 도깨비 맞는 것 같거든요. 사랑해요. 공유는 대사가 거의 없네요. 아, 진짜? 이거 뭐, 이런 시퀀스를 뽑아가지고 작가들이 저를 욕먹이려고 불법 공유라고 하신 분 있고, 저거. 형 설렜냐고. 아, 이게 바로 업계 포상이라고. 아, 대사를 먹개비로 바꿔서 다시 해보자고. 아, 불법 공유 넘어간 거 아닙니까? 불법 공유와 콩향숙이라고. 승창의 배성재 어쩐지 오늘 하루 종일 목도리 안 풀더라. 아, 하루 종일 빌드업 했다고. 신문인데. 아니고요. 예, 연기자인 줄. 시집 갈게 뭐 이런 거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발연기 나왔어요, 지금. 네. 서현숙, 나 잘 못하는데 속마음 제법이지? 모모랜드의 뿜뿜에 맞춰서 VR 게임을 하는 영상이 어마어마한 화제가 됐습니다. 아, 이거 제가 처음 찍었을 때 저 진짜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도 요구하시는 게 조금 많으셨어요. 그래서 더 크게 해주시라 이렇게 이런 게 좀 많으셔가지고 저도 오기로 더 했어요. 일부러. 1분 30초라는 게 아니라 그 왕곡을 해서 거의 3분 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면 땀이 다 나요. 그럼 이제 뭐 메이크업이라든가 머리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냥 덧칠. 덧칠로. 네, 덧칠. 아, 뭐 어차피 피부 좋으니까. 이 뿜뿜 안무의 어떤 본인이 좀 잘 살리는 파트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잘 살리는 거예요? 뭐 하면 잘 하죠. 아, 이건 정말 대가들이 대답하는 방식인데 그냥 하면 돼요. 이런 게임. 자, 타고난 거죠. 이런 게. 가수 현숙 방송국 놈들 가수 현숙 씨 부르는 거 아니냐, 팽현숙 씨 부르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효녀신가요? 이런 질문 100개 이상 왔다 알았다. 왔다. 네. 참, 뭐,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놀림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가수 현숙 막 하면서 제 애들이 자꾸 제 앞에서 훌라훌라훌라 이러는데, 왜 울러가 막 도망가고. 네. 지금 채팅장도 훌라훌라훌라로 도배되고 있었는데, 금발 효녀 가수 현숙이라고. 그럼 실제로 노래방에서 훌라훌라 해본 적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어요? 네. 여기서 그럼 한번 해보 오늘 시키자라고 하신 분인데 받아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정말요? 저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정말요? 대박. 여기서 네. 처음 해보다니. 흑역사 네.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네. 아, 서현숙 치어리더의 사상 최초 훌라훌라입니다. 시작. 아이고. 시작. 훌라훌라훌라 훌라훌라훌라 훌라숨을 준다 템버린. 네, 자, 유튜브 박제할 거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노래를 잘하시네요? 아니요, 저 노래 진짜 못해요. 그러면? 약간 그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도 없습니까? 네, 저는 제가 사실 노래방을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노래방도 안 가고, 그래서 듣는 걸 좀 좋아해요. 목소리는 굉장히 좋으세요, 지금. 발성도 그렇고. 아, 그래요?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약간 저음이기도 하고. 혼코노 몰래 가본 적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알겠습니다. 1일 1콜라라고 할 정도로 콜라쟁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왜 그러신 거죠? 저 콜라 진짜 사랑해요. 콜라를 엄청 마셔요. 콜라를 거의 한 6캔은 까요. 깐다고 하니까. 누가 봐도 주당의 말투인데요. 네. 거기서 누가 깐다고 합니다. 전문 용어가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6캔을 하루에 드신다고요? 네. 1.5리터짜리도 하루에 다 먹어요. 그래서 뼈가 가늘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약간 뼈가 삭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발목뼈 살살 녹는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콜라 CF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하신다?
해야죠. 그렇죠. 아 옆에 북극곰도 있으니까 해보자. 아이고. 아이고. 아니 지금 인정한 거예요? 네. 황당하네요. 이거 진짜 떠도 돼요? 하나요? 네. 네. 톡쏘는 이마 상쾌한 맛이 좌측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현숙 콜라. 나 못하겠다. 어떡해. 저기요. 그 CF 광고 멘트는 광고 카피는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떡해. 이거는 그야말로 여섯 병 깐 그 말투예요. 홍진호인 줄 알았대요. 네. 아, 저 한번 만나뵙고 싶네요. 홍딕션 같이 발령하고 싶어요. 아. 자, 속보 광고주 퇴장이라고 하시면 있고. 아, 이거 그냥 플라이 아웃이라고. 다시 한번. 짜릿한 이마. 현수 콜라. 뭐야 이게 진짜. 아니 이게 진짜 콜라 먹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꾸 걸려요 여기서. 아 걸려서. 네. 들어보니까 그 초코 과자도 엄청 좋아한다. 최애 과자라고 들었거든요. 이거 맛있어요. 아 그냥? 약간 되게 중독성 있어요. 이건 얼마나 드세요? 이게 한 박스씩 주세요. 그것도 한 이틀이면 없어지던데? 저는 난 CF 욕심 때문에 다 잘 먹는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아 진짜 잘 먹어요. 약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는 엄청 바쁘시겠네요. 한 달에 한 번 쉴까 말까요. 한 달에 하루 엄청나네요. 그렇게, 네. 많아요. 아 저는 나 지금 과자 먹을 생각에 대충 답변하는 거 같다고. 서현숙으로 삼행시 해주세요. 삼행시 잘하시나요? 아니요, 저 진짜 못해요. 어, 재밌겠다. 자, 서. 서현숙이 배틀에 나왔습니다. 현. 현재 많이 시청하고 계신가요? 숙. 쑥스럽네요. 어, 잘하시네요. 메시 대 호날두. 호날두. 어? 왜 그러죠? 어, 시원시원해서요. 아, 시원시원. 메시는 답답하다. 아니요. 골 넣는 것들이 되게 네. 그 시원시원. 시원시원하게 네. 빵빵 이런 느낌이 들고. 네네. 메시는, 어, 굉장히 좀 쫄래쫄래쫄래하는 느낌? 메시는 조잡하다. 축잘하리라고. 아, 배성재 잘 몰아가네. 역시 원탑 캐스터라고.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요. 저 벌써 한 시간이 이렇게 훅 갔는지도 몰랐어요. 되게 재밌게 방송했는데 네. 더 하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네. 더 하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적극적으로 자기 자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진짜 잘한 거 하다 간 것 같아요. 네. 아, 저희는 그런 캐릭터를 또 좋아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배텐에 또. 네.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배텐 청취자 여러분, 저 이렇게 처음 나오게 돼서 너무 떨렸는데, 이렇게 배성재 아나운서님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음에 한번 또 꼭 나오고 싶고, 잘 자세요. 끝난 거예요. 아니, 클로징을 제가 해야 돼서.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가지 마용이라고. 가기 싫어요. 귤도 제주 감귤이니까. 어. 마음껏 드세요. 먹을래요? 네. 네네. 네네. 아. 식사 못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시간이 애매하죠. 네. 지금 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따 깨셔도 됩니다. 아, 네. 머리도 망가지니까. 맞아. 귤부터 좀. 아. 젠틀한 척 하지 말라고. 역겹다 너 요즘. 역겹다 넘은 거 아니야? 역겹다 차단. 법사를 봤어요. 제가 그거를 듣고 왔어요. 예? 어디서요? 되게 애청자가 있는데 배텐을 항상 듣고 계시는 오빠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삼장법사 씁쓸하네 입맛이. 이 닦고 먹는 거 아니에요. 파수는 어디에나 있다. 아, 귤 먹는데 말 시키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몇 개 더 드려. 몇 개 더 드려.